오늘은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 탁월한 잉모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잉모초는 꿀풀과에 속하는 두해살이로 성질이 서늘하며 맛이 아주 쓴 편입니다. 옛부터 약용식물로 널리 사용되어 왔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해서 약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200여 등계 이상의 성분이 실험을 통해 밝혀져 있으며 독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체온과 호흡, 심박수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었고 그 밖에 별다른 중독 증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토끼의 사료에 넣으면 유산이 되었으며 1회 30g 이상의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4-6시간 이내에 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신이 무력해지면서 하지를 움직일 수가 없었으며 몸 전체가 아프면서 흉부가 답답하게 됩니다. 매우 중한 경우에는 땀이 나고 허탈 상태로 빠졌다는 보고가 있었으니 잉모초는 과다 사용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으로 쓸 경우 풀포기 전체를 말려서 산후에 지혈과 복통에 사용하고 현재는 기억력 장애와 혈압 내림 동맥 경화, 인뇨 자궁 회복, 진통작용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옛부터 한방에서는 여성 갱년기와 폐경 치료에 탁월해서 어머니의 약초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잉모초는 치매 및 뇌인지 기능 작용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약초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 모델을 이용하여 미로 시험과 수동 및 수중미로 시험을 수행해서 치매와 뇌인지 기능의 억제 기능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는 동의생리병리학회지에서 조사된 뇌에서의 스코폴라민 유발 기억 손상에서 잉모초 추출물이 치매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잉모초를 마우스에 경구 처치하여 행동시험 30분 전에 스코폴라민을 주입하여 실험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자발적 변경 행동력이 증가하였고 단기 기억을 회복 및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수동회피 실험에서는 환경에 따른 영향 없이 체류 잠복기가 증가하여 장기 기억을 개선시킴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수중미로 시험에서는 뇌에서 탈출 잠복기가 감소하였고 공간학습 및 장단기 기억력을 개선시켰습니다. 끝으로 아세틸콜린에 의한 통증 억제 효과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농도 이전적으로 통증 효과와 뇌손상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잉모초는 기억력 및 건망증, 뇌인지장애가 감소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치매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보호해서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물 소재로서 응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시판 중인 치매 치료제는 소화기계 장애나 간독성 심혈관계 등의 부작용이 따르고 병의 진행을 더디게 할 뿐 완치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부작용이 없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식물의 아세틸콜린 저해제로 잉모초가 대체약물로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인체 실험을 통한 잉모초 추출물이 뇌허혈 실험에서 중대뇌동맥과 국소 뇌혈류를 유의성 있게 증가하는 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잉모초는 퇴화된 뇌의 혈류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험 내용이 포함되어 허혈성 뇌졸중 치료의 유효함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잦은 두통 증세를 예방하거나 그치게 하는데도 탁월하며 혈관을 넓히는 성분이 들어있어 빈혈 및 편두통 경감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뇌졸중과 뇌동맥 뇌경색, 편두통 기억력 장애 등의 퇴화된 뇌세포를 미연에 예방하는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잉모초는 꽃과 잎 뿌리의 모든 전초를 사철 수시로 이용할 수가 있고 여름철 개화하시기에는 지상부만 채취해 햇볕에 말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용량은 10g 정도의 물 1리터를 조금 넘게 붓고 대추와 감초를 넣고 하루 3회씩 한 컵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또한 말린 건초를 솥에 타지 않을 만큼 살짝 볶아서 소량씩 차로 응용하셔도 좋습니다. 분말가루로 만들어 이용할 때는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먹거나 환을 만들어 1회 7알씩 하루 20알 정도를 먹으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때 첨가재료에는 꿀과 감초가루를 배합해 먹으면 쓴맛이 감소가 됩니다. 잉모초는 매우 쓰고 차가운 성질이 강해서 평소 몸이 많이 냉한 사람이나 마르고 허약한 사람, 아랫배가 찬 사람은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을 수축하는 작용이 있어 임신 중에는 잉모초를 먹지 않아야 하며 과다 복용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끝으로 잉모초의 줄기와 꽃에는 바늘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나서 만약 찔리면 몹시 아프고 가려우니 찔리지 않게 조심해서 채취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